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고난주직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이 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좀 고난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또 구원을 받았다면 왜 고난이 필요한 것인가? 아,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어, 유럽에 가면은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 그 생선이 있는데 그 청어라고 하는 생선이에요. 그 마크렐렌이라고 하나요? 마크렐렌. 그런데 그 생선이 매우 비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왜냐하면 그 어부가 그 청어를 잡아서 육지까지 데려오는데 그 수조 안에 그 청어를 넣어놓으면 오는 동안에 그냥 성질이 급해서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신선한 청어를 구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청어 값이 매우 비싼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한 아주 지혜로운 선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청어를 잡아서 수조 속에 있는 청어에게 그 작은 상어 두 마리를 쏙 집어넣었어요. 이 상어가 들어가자마자 청어 한두 마리를 싹 잡아먹으니까 그 안에 있는 청어들이 청아,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 살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고 그냥 뭐 지느러미를 세우고 그냥 비늘을 고추 세워서 그냥 어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다 보니까 시간이 간 거예요. 그래서 육지까지 어 살아 있는 채로 신선한 채로 어 들어가서 그 청어 값이 좀싸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이 너무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평탄하고 잘 되면은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삶에 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면역 기능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 어느 적절한 이러한 그 압력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에서는 그 중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주에 오래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뼈들이 그냥 다 비어버리는 거야. 골다공증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트레드밀 같은 이런 거, 그리고 엮기도 들고, 이런 걸안 하면 금방 뼈가 무너져버려요. 근육과 인대가 좀 금방 줄어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중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좋은 스트레스, 소위 말하는 유 스트레스라고 하는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건강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도대체 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셨을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이거예요. 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려고 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바로 그 청어가 그 상어 때문에 그냥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운동하고 막 헤매다가 그냥 신선하게 자기 생명이 유지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적절하게 영적인 이러한 깨어남이 있어야 된다. 양과 염소가 왜 같이 섞여 있어요? 언젠가는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가 있는 거예 그 염소가 좀 들이받아야 양을 양들이 좀 정신이 바짝 난다 이게야. 좀 귀찮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모든 일이 잘 형통하게 되면은 절대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절한 무게,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뼈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육체도 건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도 적절한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한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데 그 권한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은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고통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내가 병으로 고통 당하면서 고난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탐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절제하지 못하고, 또한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고통이 따르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절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은 고통하고는 달라요. 고난은 외부적인 것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새롭게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고통은 나로 하여금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지만 그러나 고난은 그것을 잘 견디면은 오히려 세워지는 거예요. 자라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고통은 상처를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남에게 치유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 이거예요.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 가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입니다. 죄성의 문제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러므로 권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유익 어떤 유익이냐? 있 첫째는 육체 건강이 유지되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생물체의 건강은 자극을 통해서 건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독일의 그 괴팅겐 대학의 피부병 클리닉의 클라우스 괴멜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연구를 했어요. 암과 인체의 면역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참 놀랄 만한 결과예요. 평소에 감기가 잘 걸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더라. 이거야. 피부암에 걸리고, 뭐 위암에 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평소에 여러 가지 감기도 있을 수가 있고, 또한 뭐. 패르페스 포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에 뭐 수포가 생기고 하는 것들, 대상 포진도 있을 수 있고 또 고열이 나는 설사라든지 이러한 그 어? 구토증이라든지 이러한 위험이나 장염이 있을 수가 이러한 것에 자주 이렇게 예, 걸렸던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쫙 떨어진다 이거예요. 쫙 떨어진다. 예. 응? 기관지염도 마찬가지예요. 예? 또 여러 가지 그 육신적인, 육체적인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다가 보면은 그것을 잘 극복한 사람들에게는 면역 체계가 매우 활성화된다. 예. 예. 그래서, 어, 여러분, 우리의 몸에 1초에 약 50만 개의 세포가 재생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 몸은 약 60조개가 넘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하루에도 말이야 수백만 개의 세포가 이렇게 재생이 되고 퇴화가 되고 하는데 그중에서 다 정상적인 세포로 되느냐. 그게 복산을 하면서 생기는 거거든. DNA가 복사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그 단백질 구조가 돼 있는데 아데닌 구아닌, 치토신, 미토신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 하나라도 그 순서가 쫙 바뀌면은 그게 이상하게 암세포가 된다니까? 응? 사실은 그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것이 왜 암으로 발전되지 아니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몸속에 자연 킬러 세포, 살해 세포라고 하는 암세포만을 골라서 죽이는 이러한 면역 세포들이 있어요. 또 면역체도 있는 것입니다. T세포, B세포, 자연 살해 세포, 또 여러 가지 그 혈청 속에 들어 있는 어, 면역 물질들 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고 암 세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감기 증상이나 어떤 바이러스성 뭐 장염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러한 뭐 수포성 질환이라든지 급성 어떤 뭐그 어, 응? 염증 질환이라든지 감염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으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감기 환자가 확 줄어버렸어 <laughs> 그래서 지금 일부 의사 감기 환자를 많이 보는 의사들은 아주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아과야 소청과 얼마나 힘들어요 난리 나지. 아예 그냥 폐과 선언을 할 정도로 이번에 너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아이는 안 낳지. 또 아이들이 또 감기도 안 걸려 마스크를 쓰니까. 예? 이러한 것들에 사실 문제가 있지만 사실 그 궁극적인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너무 위생적인 이러한 삶을 살아도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예?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제 딸이 거기서 낳는데아이 자주 이게 목이 붓고 말이야. 항상 보면 열이 나있어. 그래서 소아과를 데리고 가, 여러 번 가니까 그 의사 선생님, 여의사 선생님인데, 혹시나 그 젖병을 맨날 끓이냐고 물어보더라고. 아, 우리는 그렇다고. 그, 어? 위생을 위해서 젖병을 다 끓이는 거 아니? 근데 지금부터는 젖병 끓이지 말래. 그냥 적절하게 씻혀서 그냥 젖을 우유를 타서 먹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실제로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이러한 열들이 별로 나질 않아. 목이 붙질 않아요. 그만큼 세균과의 이러한 접촉을 통해서 면역 기능이 좋아진다 이게 그러니까 어린 유아들은 그런 접촉을 통해서 면역 기능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이것이 다 생성이 돼 있지만은.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위생적인 삶, 너무나 깨끗한 삶은 사실은 건강에 좋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살아야지 세상과 동떨어진 이러한 어떤 단체라나 어떤 집단을 이루고 사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침투에 들어와 세상과 접하면서 마귀와 싸우면서 대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영적으로도 강해진다, 이게. 영적인 면역이 강해지는 거야.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뇌도 말이야. 끊임없이 우리가 좀 계산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뭐, 이러한 뇌 자극을 줘야 뇌세포가 퇴화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뭐, 이 치매가, 뭐, 예상해로만, 이 치매가 사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극도의 스트레스가 되면은. 응? 그런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악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다가 보니까, 활성산소가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그 활성산소는 뭐냐? 그 세포의 DNA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암세포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세포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뇌졸중과 중풍이 생길 수 있고, 만성 대사성 질환, 당뇨와 고혈압과 이런 것들이 너무 극도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암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2년에서 3년 전에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암세포가 죽지 않고 수선되지 않아서 계속 자라나다가 2, 3년 후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망가질 정도로 어, 자포자기 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하면은 건강에 치명적인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적절하게 세상과 접하면서, 또 병균과 접하면서, 이렇게 하면 병에 잘 걸리지 않아요. 병균이 들어왔다 그냥 나가버려요. 저는 하도 많은 각양각색의 환자들, 뭐, 뭐, 감기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 박테리아들이 환자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그냥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냥 면역 체계가 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도 첫째는 그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필요하지만 영적인 건강 영적인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싸우고 마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가 된다 이겁니다.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은 우리가 영적인 건강이 유지되기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67편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해 봐야 아 내가 아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게 큰 손해가 오는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 어린 아이가 그냥 처음에는 날로도 그냥 막 만지고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나 한번 뜨거운 것을 대어보면 절대 가까이 가지 않는 거야.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한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음? 그래서 프랑스의 성직자인 유명한 프란시스 페넬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내재하는 수많은 믿음의 녹을 없애주는 줄칼과다. 같 네.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지 못할 때 녹이 쓸어 있을 때 그것을 깨끗하게 갈아주는 줄칼과 같은 거, 이거 괴로운 것이지요.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의 화덕을 통해서 보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금 만들 때 보게 되면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 철광석을 녹여서 철을 추출한 다음에 그 철을 막 두드리고 불에 연단해서 두드리고 찬물에 또 집어넣고 또 연단하고 불에 또 넣고 이것을 수십 번 수백 번 한다 그래요. 그걸 통해서 그 보검이 웬만해서는 부러지지 않고 날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주 날카로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정금같은 믿음으로 믿음을 단련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10편 34편 19절에 보게 되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해야 비로소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예, 행복할 때보다도 고난의 어, 때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로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귀 우리의 귀속 말로 말씀을 하셔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는 보통 말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는 고함을 질러서 나팔처럼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중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 이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그 연단을 통해서 어? 잠을 깨우는 영적인 깨어나는 이러한 어? 깨어나는 삶을 살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 이 독일의 그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The lighten is the letter from beaten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라는 어? 것은 기도의 선생이란 말이에요. 이 권한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돼. 그래서 이러한 권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 이거예요. 네. 그러므로 권한은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환란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어떻게 평안을 누리게 한다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었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싫어하니까. 예?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신과는 역방향일 수가 많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통과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가지고 영적인 비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비늘이 있는 고기가 정한 고기, 물고기 아닙니까? 또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지느러미. 는 여러분, 그 문어가 말해요. 그 물살을 통과할 수 있어요? 물살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어요. 그러나, 연어 같은 것은 그냥 물살을 그냥 질러서, 가로질러서 역방향으로 그냥 오히려 그걸 이용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센 물살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영적인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지느러미를 고추 세우고 목표를 향하여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연하가 자기의 난 곳으로 가진 순환을 다 가면서 뭐, 곰에게 잡혀먹일 어려움도 당하고, 그냥 물고기들의 공격도 당하고, 자갈밭에 온몸이 다 헤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결국은 자기가 나왔던 그곳, 산골짜기 의 계곡까지 올라가서 산란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제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가 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여러분? 좀 좀더좀잘 살아보세요. 좀더좀 좀 어떻게 하면 좀, 돈도 좀 많이 벌어보고, 돈좀 좋은 집에서 살고, 물론 이거 다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설사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그 오렌지 주스 좋아하십니까? 예, 좋아하죠. 어, 사과 주스도 좋아. 그럼 그 주스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흡착기. 요새 나온 그 주석이 보니까 뭐, 새로 나온 거 보니까 그걸 넣으면은 그냥 처음엔 조금 갈다가 그냥 공기를 쫙 빼더라고요. 막 흡입 공기가 진공 상태에서 이걸 돌리니까 맛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 새로 나온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면은 이와 같이 오렌지가 맛있는 오렌지 주스로 나오기 위해서는 압착이 있어야 돼. 압착이요. 내리 누름이 있는 거야.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환란이라고 그럽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이 환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툴립시스란 말이에요. 툴립시스 튤립시스란 말은 프레셔. 양 쥐어짜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렌지를 쥐어짜는 목적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맛있는 오렌지 즙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주 즙 즙을 짜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말해요. 그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유럽의 그 포도주 산지에 가 보면 큰그 나무 통에 말이야 사람이 들어가 거기에 그 포도가 그냥 꽉차 있어. 그러면 이만한 장화, 몸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막 사정없이 밟는 거야. 그러면 맛있는 즙이 줄줄줄줄줄 흘러나온. 그걸 가지고 이제 숙성을 시켜서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튤립시스. 라틴어는 데프레스라 프레셔. 이러한 압착이 있을 때에 비로소 향기로운 주스가 나오고 맛있는 포도주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얼마나 우리의 건강에 유익하고 암을 예방하는 것인가. 얼마나 우리의 영적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게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 길이에요. 포도주, 이 포도를 짜면 은 포도 향이 쫙 퍼지고,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 향이 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압박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그 환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 우리가 영성이 사라지는 영성이 뛰어나게 된다는 얘기야. 예.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탑버리는 것은 그야말로 쓸데없는 찌꺼기로 그냥 던져져일 뿐이 아닙니까, 여러분? 음? 똑같은 옥수수 튀김에서 말이에요. 맛있는 옥수수로 확짝 튀어나오는데, 어떤 것은 튕기면은, 튀기면은 그냥 새카맣게 타버려.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 여러분. 예? 사랑는 여러분. 욕기 23장 10, 10절에, 예,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 같이 나오리라. 정금 같이 나오리라. 예. 여러분 금광석에서 금을 추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을 가해서 그 불순물이 찌꺼기를 올라오면 그 털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알루미늄을 추출하기 위해서 복사이트 광석에 음? 2만 볼트의 전류를 흘러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게 추출이 된다니까, 알루미늄이. 그런데, 가정용 전기 200 볼트, 뭐, 이런 것 집어넣으면 그냥 다 망가져버려요, 그냥. 두 가지가 다 망가져버려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의한 가장 강력한 이러한 불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불처럼, 방망이처럼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풀이, 성령의 풀이, 연단의 풀이, 우리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는 정금 같은 믿음이 생겨나고 재련되고 아름다운 알루미늄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걸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네. 여러분, 고난이 올때 그래서, 아, 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성숙된 믿음으로, 마귀가 범접지 못하는 강력한 믿음의 군사로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수부대가 왜 전쟁 나면은, 어, 과를 올리겠습니까? 피나는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런 훈련이 있을 때, 비로소 전쟁이 나면은, 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싸움꾼 자랑하고 태권도 뭐몇 단하고 한번 싸워, 싸워보게 해보세요. 누가 이기겠어요? 많이 싸워본 동네 싸움꾼이 이긴다니까. 예? 뭐 무슨 뭐뭐뭐영충권이니 뭐니 요새 뭐그 유튜브에 뭐 많이 나오더라고 그냥 그냥 유, 싸움꾼한테 그냥 완전히 그냥 케어 당해 뭐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그것을 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나가서 그것을 싸워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합지절이 오 되고 말, 무서워서 도망가버리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또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가가 장미화원을 잘 가꾼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이 가정의 주인은 그 사업가를 정원에 데리고 가서 백장미도 있고, 흑장미도 있고, 노랑장미도 있고, 텀쿨장미도 있고, 뭐 이런 장미들을, 화려한 장미들을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장 없이 꽃몇송이만 남겨놓고 그냥 가지들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사업가가 아니, 왜이 가지를 다 칩니까?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좋은 장미 덩쿨을 만들려면은 가지를 쳐내야만 합니다. 손에 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지를 쳐내서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 덩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그 사업가는 그날부터 이제는 나누어주는 가지 치기 위해서 나누어주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으로 크게 번성을 했어요. 그분이 바로 미국의 대재벌인 워너메이커의 간증이에요. 워너메이커가 응? 그래서 주는 만큼 주라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몇 배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할 수 이렇게 나는 더 영적으로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응?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5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가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지치기를 받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지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가지가 어. 야고보서 1장 2절 1절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압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벌써 사람이 달라요 많은 인생의 풍파 바람을 겪고 이렇게 일어난 사람들을 보면 매우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겸손해요 그리고 그리고 아, 혈기가 없어요 희한하게 이 예. 이러한 영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한 과정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좀 정떨어지게 한다 세상. 여러분 세상이 좋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살만한 곳입니까? 우리는 살면 살수록 세상에 대해서 점점 우리는 그 미련을 없애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응? 제가 이 독일에 공부한 그때 많은 그 간호사분들과 광부로 오신 분들이 많이 돼. 그분들이 이제 독일에서 교민으로서 그냥 그 일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그분들이 연세가 들어가면서 말하는 게 뭐냐? 이 나라는 도대체 정이 들어야 되는데, 살면 살수록 정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야. 예. 맞이 못해서 떠나질 못하는 것이지. 응. 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살수록 정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고국이기 때문에, 본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본양이 있는 사람은 이곳에 정착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떠날 체비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말로는 공술의 공수거지만, 성경의 말씀은 적신이야. 빈몸으로 왔으니까 빈몸으로 간다 이거야. 이게 더 성경적이야. 예?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는 세상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고난과 환란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왔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산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무슨 뭐의 시작이에요? 십자가의 시작이야 죽음의 시작에 내가 매일 죽어야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한 자들아 나그네와 같은 행인을 너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따르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있어요. 엄청난 쓴 맛이 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 요해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욕에 사로잡히지 말래. 술 취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나중에 좋다니까요. 응?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풀에 꽂고 가고, 인간의 육체의 영광은 어그 풀의 꽃과 같고 육체는 풀과 같 예?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잇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 인생입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아닙니까? 천성을 향하여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을 깨닫게 될 때가 언제냐?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요. 예?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인생을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는 거.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중생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그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정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영접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철학이 변화된다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변화가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분명한 그 목적점이 확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참 목적은 우리가 인생을 그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고난과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매일매일 낮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구라는 거죠.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다. 네가 주는 물은 금방 목이 말라. 세상이 주는 물은 잠깐 목이 축해지지만 다시 목이 말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생수의 강이 너희 뱃 속에서 흘러 나옴과 같으지라 응? 사랑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떠한 묵상을 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이 주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르되 "나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응?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된다니까. 내 뜻대로 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방황하는 것 뿐이야 방황하는 거. 갈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목말라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슬퍼하고 울면서 방황하는 거야.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사 그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끔 돼.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대어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을 내 구주로 내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그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는 건뭘 의미합니까? 나는 이미 과거에 십자가를 통과했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면 앞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가 죽을 때 천국하는가 이게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날마다예요 날마다. 현재,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남의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주님의 멍해를 내가 날마다 메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네? 과거의 십자가라고 이제는 부활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뽀서 3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잡기 위하여서 오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멍에라 이거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멍에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고 쉬워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는 내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 지는 십자가예요. 어미 소와 어린 소가 같이 지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고난의 십자가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엘서 2장 25절과 26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중의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먹되 풍적이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통행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생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환난을 일으킴으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천성을 향하여 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이 주신 몽에는 가볍고 쉬운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내삶 속에 짊어지고 오늘 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할때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고 내가 제아들 십자가 임을 알고 그것을 질 때만이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평안이 있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개수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근원이요 에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천국의 기쁨을 차지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